아자 고래 그냥 아자 방이 아니고 아자 고래를 가장 그 적절하게 표현한 그런 그 문자가 글귀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그 중에 화주 축백이라는 그런 문구가 와열비계로 나옵니다. 그 와열비계라는 것은 아자 고래를 축조하고 또 그 기능을 말하고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그 내용을 지각된 비밀스러운 책인데 그게 보면은 불화자 불이라는 것은 불 아자 고래 속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주 기둥주자 쌀축자 벽벽자 화주 축벽 이런 거 글자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고래 속에 불이 타면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집의 기둥이 다 나무 기둥이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타게 되는 것이다. 아자 고래는 높이가 1m 80, 6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나무 기둥이 타니까 그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과 돌로서 쌓아가지고 그 벽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냥 일반 그 고막이를 해가지고 일반 구두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이 노출된 기둥이 6척 그러니까 1m 80의 기둥을 타지 않게 돌과 흙으로 이렇게 그 보막을 싼 그런 벽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양이 모양이 이렇게 그 기둥이 타지 않게 이렇게 쌓다 보면은 그 외형의 모양이 아자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일반 그 구들은 뭐 줄고래가 있고 부채살 고래가 있고 허튼 고래가 있고 뭐 해전구들이 있고 여러 그 가지가 있는데 아자 고래는 십자 고래 하나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 버금 아자를 이렇게 그 기둥을 보호하다 보면은 중간에 고래라는 거는 십자다. 십자라는 거는 상하가 트였고 팔방이 트여 가지고 8 플러스 2는 10을 말하듯이 이 시방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 세계 전체를 그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우주라는데 우라는 것은 천지 사방, 천지 사방, 사방을 천지 사방을 우, 천지와 사방 팔방을 합해놓은 시방이 되는데 그런 시방을 우라고 주라는 것은 고금 왕래 옛날과 고금 왕래. 옛날과 지금이 서로 둘이 아닌 그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고금이 왕래되고 공간적인 것은 그 천지 사방 전체를 우라하듯이 아자 고래라는 것은 이 고래 모양이 하나인데 우주와 같은 그 십자 공간적으로는 상하가 트이가 있고 또 그 좌우가 다 열리가 있는 그 하나의 통고래다. 그런 통고래에 나무 기둥이 불로 인해서 타지 않게 돌과 흙으로 축조한 벽이 아자 고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